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 지분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공사. 지분공사 부분은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 핵심 포인트는 제일 첫째 개요 부분하고 마지막 197페이지 홈통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거의 시험의 주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개요 부분에 물매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요 부분에서. 먼저 보시면, 1번에 물매는 지붕에 경사를 두는 것을 물매라고 칭합니다. 물매. 경사 또는 기울기죠. 기울기를 두는 것을 물매라고 칭합니다. 자, 보통 지붕이 눈이 내렸을 때 이것을 자 비나 눈이 내렸을 때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사를 두는데 이것을 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물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붕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붕 크기는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평 10에 대한 자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수평 10cm에 대한 10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수직 높이 이때 이 수직 높이가 얼마냐 이것으로 보통 B로 나타냅니다. 보통 직각삼각형에서 원리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동일 비율로 증가하니까 수평 10에 대한 수직 높이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매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자 1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 이 수직 높이가 얼마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느냐 그걸 2번에 놨죠. 수직 높이가 4cm면 4cm 물매라 읽으시도 되고요. 아니면 뭐 4대 10 물매 아니면 10분의 4 물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알아두시고요. 3번에 보시면 대물매와 대물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평 10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도 10이라는 겁니다. 그럼 둘다 10이 되면 이 경사도가 45도 경사도가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물매를 뭐 10cm 물매 또는 10대 10 물매 또는 10분의 10 물매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고 이때는 이것을 대물매라고 칭하겠다는 겁니다. 대물매. 45도 경사 물매를 대물매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5도 이상 되는 그럼 10cm보다 더 가파른 물매도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뭐 종교적인 건축물에 많죠. 보통 10cm 이상 되는 그래서 이제 경사도가 45도 이상 되는 가파른 물매들도 있을 것이다. 이 경사도가 이제 45도 이상 되는 물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경사도가 더 가파른 물매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cm 이상 물매를 총칭해서 물매. 보통 경사도는 몇 도? 45도 이상이 되겠죠? 이것을 다 대물매라고 칭하겠다는 겁니다. 대물매. 그래서 대물매와 대물매의 정의를 좀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에는 아직 뭐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4번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자, 모임 지붕에서 지붕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임 지붕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방으로 저이 마루 널이 있고 저 지붕 마루가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진 형태. 그러면 이쪽으로도 경사가 짓지만 이 좌우 있죠? 여기에도 경사가 진네 방향으로 경사가 진이 물매
이것을 모임 지붕이라 이렇게 이렇게 생긴 지붕을 모임 지붕이라고 칭하는데, 그럼 이렇게 지붕은 자 어떤 문제 여기죠? 여기하고 이쪽은 거리가 같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이 상태는 물매가 같은 물매가 나오는데, 자 이 기비 부분 사방기 있죠? 이 네 개 모서리 부분. 그래서 요쪽 경사도가 틀려지게 돼. 요 경사도가. 요 경사도가 왜 틀려지는가? 높이는 일정한데 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하고 왔습니다. 산으로 보면 산 능선이 더 완만하죠? 산을 우리가 올라갈 때 능선을 타고 올라갑니까? 그게 다이렉트 올라갑니까? 능선을 많이 타죠? 능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능선을 타는 거죠? 그래서 요 사방, 여기 기부분이죠? 사방 기부, 요 부분의 물매를 기물매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물매를 기물매. 그래서, 그게죠. 추녀와 같이 물매가 모이는 모서리 부분이 경사지 물매를, 요 물매를 기물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부분에 추녀를 보통 설치해놨죠. 지붕에 있죠. 예, 한옥들이나 있죠. 절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데 이 물매를 기물매라고 합니다. 기물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시면 물매의 일반적 사항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매 일반적 사항. 자, 물매 일반적 사항에서 먼저 1번에 보시면 물매 일반적 사항에서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자 급한 경사 대기한다. 그래서 이 대기한다, 그다음에 2번에 뜨게 한다는 완만한 경사한다, 급한 경사는 보통 비교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비교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지붕 면적 개념, 지붕 면적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붕 크기 개념이 될 겁니다. 지붕 크기. 그래서 지붕 면적 또는 지붕 크기. 지붕 크기. 그래서 지붕 면적하고 물매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지붕이 커질수록 물매는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비례 관계에 우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붕 면적이 커지면 물매는 가파르게 경사를 심하게 해줘야 돼요. 그 내리는 비나 눈을 빠르게 어떻게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경주에서 자 지붕이 작았기 때문에 흘러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경사도가 완만했기 때문에 자 경주 체육관 강당이었죠. 그럼 지붕이 클 거 아닙니까? 경사도를 둬야 되는데 경사도를 안 뒀다는 거예요. 너무 완만하게 경사를 둔 거죠. 눈이 쌓여서 무게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재료의 크기 개념을 다루겠죠. 재료의 크기. 그래서 재료의 크기하고 그래서 이 재료 재료의 크기 하나하나의 재료의 크기 개념하고 물매의 관계. 물매는 이것은 우리가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네.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럼 재료가 클수록 물매는 완만하게 할 수 있고 재료가 작으면 물매는 급한 경사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재료가 작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음부가 많아지는 것이고 재료가 크면 이음부가 어떻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죠. 자, 지금 현재 지붕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지붕인데 여기는 재료를 두 개만 썼으면 이음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지붕 크기인데 여긴 재료를 작은 걸 많이 써버려서 이렇게 작은 재료를 많이 이음부가 많아집니다. 그럼 이음부가 많아지면 누수의 가능성도 어떻게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작은 재료를 쓰면 어떻게 급한 경사로 해야지 빗물이 잘 새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 크기가 커지면 물매는 완만하게 할 수 있고
재료가 작아지면 누수 위험이 높아지니까 극경사에서 빨리 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크면 하나로 덮으셔 버리면 괜찮겠죠? 염부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든지 염부가 단점이 될 수밖에 없죠. 이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염부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단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없애요. 그래서 재료의 크기하고, 그래서 면적 지분 크기하고 재료의 크기 개념은 다르다는 거, 이것을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표에서도 슬레이트 소형은 5cm인데 슬레이트 대형은 얼마? 3cm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클수록 완만한 경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집에서 물면 어떻게? 되게 급한 경사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료의 내수성이 클수록 물면 어떻게? 완만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은요, 자, 조선시대 때는 봐요, 우리나라의 지붕 재료가 저것밖에 없잖아. 기와 지붕하고 초가 지붕밖에 없죠. 경사를 다 둔 거예요. 평지붕 형태가 없었잖아요. 지금 방수 재료가 발달되니까 어떻게 평지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아파트는 왜 경사 지붕이야?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수상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고, 그건 뻥이고. 저 지붕이 경사로 진 이유는 아파트 평지붕 공사기 나요. 경사지붕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경사지붕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평지붕이 나왔습니다. 공사인데. 경사지붕을 한 이유는 11층 이상 건물이 연면적 1층 이상이 되면요, 헬리콥터 착륙장에 헬리포터를 설치해야 돼요. 대상이 돼요. 그래서 경사지붕인 공동주택은 예외 조건을 뒀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사지붕을 한 거예요. 헬리포터 설치 안 하려고 경사지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헬리콥터 착륙장을 의무적으로 자꾸 설치하라 했거든. 거기 비행기가 많아서 있는 게 아니죠. 거기 헬리콥터 어디 있어요? 맞죠? 자강 헬리콥터 어디 있어요? 저겁니다. 군사작전에 쓰려고. 저 있잖아요. 북한, 특수군단, AN2기 타고 막 내려오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공수부대를 빨리 높은 지대에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 내려주면 잘 보이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그 헬리콥터 착륙전을 법적 의무화 시켰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제가 예비군 하면서, 바로 군 제대하고 예비군 하면서 산마다 헬리콥터 착륙전 다 만들었잖아요. 나 거기 모래 지으려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예비군을. 몰라, 나는 항상 헬리콥터 착륙장 만든 데 갔었는데, 그 모래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 콘크리트 비빌려면 저 철판 필요하죠? 내려줄 때는 헬기로 내려주고요. 들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내려올 땐 사람이 들고 내려왔거든요. 그 철판 가지고 내려오기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그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매의 최소한도 그 표 있죠. 요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냈고요. 이제 남은 것이 순서가 남았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나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로 내는 순서가 일단 남았어요. 뭐 비교하는 거 이런 건 다 출제를 해버려서 그 표에서. 그리고 고르는 것도 냈고요. 고르는 게 제일 먼저 냈습니다. 2.5cm 고르라고 출제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하는 형태. 그럼 예를 들어서 그죠? 아까 재료의 크기적인 차이. 그러면 대형 슬레이트하고 소형 슬레이트 중에 누가 더 물매를 크게 했다? 재료가 작아야지 물매를 크게 하죠? 맞죠? 반비례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남았어요.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 내든지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를 한번 낼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낼 끝에 뒤에 가야지 낼 끝에 아직도 그래서 언급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조건 있죠. 요거는 8회 때 한번 냈었습니다. 자, 재료의 조건은 1번,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1번 내수 내풍적이고 습도양식 주기 적어야 돼요. 습도양식 주기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 전도에 적은 재료가 좋은 재료다, 큰 재료다, 적은 재료가 좋은 재료입니다. 자, 만약에 열 전도율이 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 열 전환율이 크면 여름엔요 찜질방이고 겨울엔 냉방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 저거 있잖아요. 옥탑방 새로 건물 지을 때 지은 게 아니라 옥탑방을 나중에 추가로 올리는 집들이 있죠. 옛날에 맞죠? 아이 새 놀라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지금 불법이라서 많이 걸리지만 옛날에 그거 몰래 살짝 올렸었거든요. 그럼 살짝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설계 도서에서 지은 게 아니고 어떻게? 대충 지었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죠. 옥탑방들이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하고 제가 친구하고 같이 그저뭐 자취한다고 올라갔다가 와 덥대. 그래서 다음부터 옥탑방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옥탑방은 차라리 지하가 낫더라고요. 지하가 훨씬 낫더라고요.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열 전도율 가지고 시험은 출제를 했습니다. 열 전도율은 이열 전도입니다. 열 전도라는 것은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의 이동을 열전도라고 해요. 열전도.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의 이동을 열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금속이나 밀실한 것들 열전도율이 커지죠. 가벼운 것들은 열전도율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보통 겨울에 만져봤을 때 차갑게 느끼면 열전도율이 큰 재료들이고 별로 차갑다는 느낌 별로 안 받으면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금속을 만지면 굉장히 차갑죠. 밖에 있을 때 맞죠? 근데 스티로폼 이런 거 만지면 차가운 거 별로 안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고 하여튼 겨울에 만지면 차갑다고 느끼면 열 전도율이 뭐다? 큰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열 전환율이. 자, 그리고 뭐 내구성이 좋고 경 내구성은 이걸 내구성이라고 했죠?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은 뭐다? 내구성. 쉽게 마모 이런 균열 전혀 없이 그대로 수명 긴 것이 뭐다? 내구성 좋은 겁니다. 사람은 이거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내구성이 좋은 거죠. 혈결하면서 매일 병원 가고 맞죠? 그거는 내구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의 형태는 세 가지만 봅니다. 세 가지. 먼저 거기 박공 지붕 있죠? 두 방향으로 경사진 게 무슨 지붕? 박공이 박공. 양쪽으로 맞죠? 그림 보면 이해되겠죠? 두 방향으로 경사진 게 박공입니다. 그래서 이거 네 방향으로 경사진 때 이렇게 시험 한번 내세요. 제일 먼저. 아, 저는 우선순위로 그 갖다 놨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하나는 저 뒤에 갖다 그 지붕을. 지붕도 막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순서대로 갖다 놔야 돼.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의 지붕이에요. 아파트의 경사 지붕이 바로 박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사 지붕으로 설계된 아파트 보십시오. 양쪽으로만 경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주변의 아파트가 경사지붕 아파트를 보세요. 지붕이 두 방향으로 졌는지 안 졌는지. 자, 그리고 모임지붕이 바로 뭐다? 네 방향이에요. 근데 모임지붕은 아까 이걸 알아둬야 돼. 무슨 물매가 생기다? 사방기 추냐? 기물매. 기물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거 보시면 돼요. 거기 8번인가? 톱날지붕 나오죠. 톱날지붕. 그래, 자, 이 톱날 지붕이 이렇게 된 거죠. 지붕 모양이 이렇게 톱날처럼 생긴 거죠. 예, 공장, 옛날에 공장 지붕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공장이 옛날에 무슨 공장부터 했어요?
섬유공장부터 했죠. 맞아요? 섬유공장이 많았잖아요. 섬유공장이 많아가지고 알바도, 아르바이트 한 번씩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섬유공장? 저는 알바 가봤는데, 섬유공장 상교대로 이렇게 돌더라고요. 교대가 상교대로 합니다. 자, 그럼 이 톱날 지붕은, 이 공장에, 방지 공장 같은데, 섬유 공장에 많이 썼거든요. 방지 공장 같은 섬유 공장에 지붕을 많이 썼는데, 톱날 지붕의 특징이 뭔가와, 조도 분포가 일정해요. 이건 창을 갖다가 벽에 안 두고, 지붕에 천창을 둔 거예요, 북측으로. 북측으로 뒀기 때문에 직사일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직사일강이 안 들어오면 조도 차가 안 나잖아. 창문에 햇빛이 싹 들어오면 햇빛 비치는 곳하고 햇빛 안 비치는 데가 조도 차이가, 밝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쫙 들어오는데 햇빛 들어오는데 주변하고 햇빛, 그름, 음지, 그름, 그림자 지는 데하고 햇빛, 조도 차, 밝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눈이 여갔다 여갔다 이러면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창을 둬가 빛이 직접 안 들어오고 인공 조명을 하다 보니까 실내가 똑같은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도 분포가 균일할 때 쓰는 지붕이 무슨 지붕? 톱날 지붕이에요. 톱날 지붕.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왜 인가면 나중에 저기 전기설비 설비 쪽에서 전기설비 가서 여기 교수들이 내면 조명 쪽을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막 전기 전공은 안 했잖아요. 건축 전기설비는 배웠는데 일반 전기 잘못 내다가 전기 전문가한테 소송당해요. 그래가지고 깊이는 못 내거든. 그러니까 이 조명 쪽을 갖다 들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설계 순서만 유일하게 순서 중에 세 번 냈어요. 다른 건 순서 내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어떤 데서도 유일하게 조명 설계만 세 번 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알아두세요. 조명 설계만 조도가 기본이거든. 조도가.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고. 그래서 이제 몰라 저는 지붕을 딱 세 개만 봅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좀 나올 것 같으면 네 개 정도까지 봐요. 지붕 다 뭐 이거 뭐 하면 안 돼요. 이거 언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속판 읽기. 금속판 읽기는 답을 유도식이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 지문에 나오더라도 답을 유도식이지는 않고요. 그러면 금속판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그 보시면 금속판 지붕의 특성에 대해서 그 쭉 써놨습니다. 읽어두시고. 자, 단점이 그죠? 열 전도율이 크다 적다? 즉 크죠? 굉장히 커요. 열 전도율이 크고 하열, 고열에 약합니다. 온도 변화에 대한 재료 신축성이 크고 폭풍, 강우시 뭐가 됩니까? 소리가 요란해지죠. 맞다다닥 들으면 소리 요란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봅니다. 동판이죠. 동판은 우리가 알아둘 것이 3번 보세요. 산에는 내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속이다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데 부식당해요. 동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기 잘 보세요. 화장실에 동판 재료가 구리가 전혀 없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보면 이거죠. 독이 제품, 타일 제품, 독이 제품 있고 세면기 독이 제품이지 안 그러면 스테인레스나 아니면 PVC 제품이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스테인리스하고 그래서 저기 없어요. 동이 전혀 안 사용돼요. 화장실은 암모니아의 부식당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연판 있죠. 아연판은 산알칼리 둘 다 약해요. 그런데 그 3번에 동판과 접촉하지 않는다. 자 아연은요 원래 금속 아연이 뭡니까?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접촉하면 부식당 이온화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 저거 많이 했잖아요. 그 꼬마 전구에 전기가 통하는 집이 생성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구리선 하나 꽂고 한쪽은 아연선을 꼽잖아요. 아연을 꼽잖아요.
안 해봤어요? 꼬마 전구 해가지고 이 사과나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과일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혹시 그 동영상 찍어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동영상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안 해봤어요? 꼬마 전구 해가지고. 나는 촌에 살았는데 왜 해봤지? 실험 한번 해보잖아, 그런 거야. 꼬마 전구 해가지고. 도시는 도로 안 있는가 보네. 아, 우리 촌 동네인데, 완전.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때 전기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아연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연하고 동하고 접촉하면 누가 부식당한다? 아연이 부식당해, 얘가. 얘가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연을 뭐또 도금했던 거 있죠? 뭐 함석판이 아연 도금 철판이거든. 그러면 그걸 갖다 동째 못으로 고정하면요, 아연판이 부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지붕 공사하는데, 그러면 제품이 대표적인 게 저거잖아. 저 국회의사당 지붕하고 동그란 거 있죠. 그리고 저기도 있잖아. 천안에 독립기념관인 거 있죠. 그것도 저 동판이잖아. 근데 동판 그 공사했을 때 아염 도금 못으로 아염 제품 못으로 고정하면 그 못이 어떻게 부식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수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연 제품하고 동 제품은 접촉하면 된다느냐?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아연판으로 지붕 공사를 하고 그다가 홈통 공사를 접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동판 공사를 한다. 이런 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게. 항상 아연하고 동판하고 접촉하면 뭐가 부식당한다? 아연이 부식당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알루미늄판까지는 공부해 놓으세요. 알루미늄의 약점이 저겁니다. 알루미늄의 약점이 거기에 염에 약하고 소금에 약해요. 염하고 그다음에 알카리아에 약해. 약 알카리입니다. 이 알루미늄은 염하고 알카리 약해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바닷가에죠. 이 알루미늄판을 그대로 공사하면요, 부식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도색해 놓은 거예요. 알루미늄 원래 무슨 색깔이에요? 은백색이잖아. 알루미늄 원래 은백색입니다. 여러분들 창호에 다 도색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루미늄 농막이 칠로 해놓은 게 징크로메이트 칠을 해놓고 위에다 도색해놨어요. 은백색 알루미늄, 원래 은백색이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제 뭐, 될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있죠? 뭐가 알루미늄의 대표적인 겁니까? 캔도 있고, 저, 냄비. 양은 냄비죠? 양은 냄비 집에 많잖아요. 오늘부로 갖다 버리세요. 양은 냄비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거기 코팅 해놨거든. 산화 알루미늄 코팅 해놨거든. 그 코팅 벗겨지면 아주 나빠요.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앞전에 알루미늄 일반 냄비하고 유리 냄비에 두개 라면을 끓였잖아. 중금속 수치가 40배 차이 났잖아요. 그다가 김치를 넣으면요, 몇백 배 차이 나요? 그건 실험 안 하던데. 김치 갖다 넣으면 몇백 배로 올라갑니다. 그걸 많이 드시면 인체 체내 밖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조금씩 쌓이죠. 그러면 뭡니까? 치매죠. 뭐 치매에 걸릴 분들은 계속 알루미늄 냄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알루미늄 냄비 우리 집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루미늄 냄비를 아예 사지를 않습니다. 사는 쪽쪽 내가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사회생활 할때할수 없이 가서 먹을 때는 먹어야 돼요.
맞아? 나쁘다고 할, 안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아요. 배출되니까. 장기 계속 사용하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집에 건 갖다 버리세요. 어떤 자리 가면 할 수 없이 알루미늄 냄비에 하는데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한 번씩 드시고 어느 정도는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장복을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막 일부러 막 버프 끌고요. 그래도 오래 전통 있는 집이라고 이제 울긋거리고 막 아이고 쎄 그걸 갖다 양 그 알루미늄 있죠. 그걸 와 막 밖에서 망치로 두드리고 버프 끌고 있더라고요. 그거 왜 두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래야지 전통이시 보이고 오랜 집이라서 잘 온다고 그래야 돼. 중금속 중부 그래서 그런 집은 가지 마세요. 자,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끼는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답을 유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봐둘기 194페이지 고람석이 나와요. 고람석. 옛날 양철판 알죠? 고람석. 자, 고람석 이끼에서 혹시나 봐둘 것이 저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가로 겹치면 골판 1.5골이고 작은 골판일 때는 큰 골판에 작은 골판에 따라 틀려져 2.5골이 됩니다. 고다가 써놓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초창기에 골설에 있들 냈어요.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이것도 냈습니다. 골 슬레이트 제품이죠. 성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성면 지분 금지됐잖아요. 2007년부터 완전. 맞아요? 성면 들어간 모든 제품들은 맞아요? 건축물에 사용 못하도록 법령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골 슬레이트가, 골 슬레이트가 큰 골일 때 0.5골이거든. 0.5골 이상이고, 골 슬레이트는 작은 골일 때는 1.5골 이상이거든. 근데 고람석은 어떻게 된다? 고람석은 1.5, 2.5가 되는 거야. 혹시나 알아두세요. 옛날 선생님들이 혹시 낼까봐. 아, 우리 배울 때는 이런 거 기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왜 차이가 있는가? 골 슬레이트가 골이 산이 높았어요. 함석보다. 함석은 얇으니까 너무 크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크기가 얘가 커요. 골 슬레이트. 그래서 적게 급치도 되는 거고 골 함석판이 이 크게 작아요. 골 함석이.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겁니다. 골 재료들은 못 박을 때다 어디다 박아야 돼요?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골이잖아요. 산에 박아야 돼? 골에 박으면 안 돼? 골에 박으면 물세요. 그래서 나중에 못 박을 때 산에다 박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거죠. 산에서 골까지가 0.5골이야. 산에서 산까지나 골에서 골까지가 한 골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봐두세요. 자, 그리고 195페이지 보시면 아스팔트 싱글이 나옵니다. 자, 아스팔트 싱글이 무엇인가 하면 저게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붕공사 했을 때 있죠. 아파트가 경사지붕 했을 때 그 경사지붕의 마감재료예요. 아파트 경사지붕에서 마감재료.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유행했던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지금 쉽게 그러면 지붕까지 보기 힘들면요. 어디 있는가 하면 경비초소 같은데 지붕이 이 재료 해놨죠. 기화는 아닌데 뭐 딱딱딱 붙여놨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한번 기출됐고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네. 시방서에서 한번 내디면 안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몇 개만 좀 받아요. 몇 개만 봐두시는데 자 그럼 답을 유도시키시는데 몇 군데만 볼게.
아스팔트 신 것을 제외해서 1번 아스팔트 신 것은 싱글용 못이나 그물 못을 고정함대요. 싱글용 못은 일반보다 좀 작게 저 아이언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은백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안 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쉽게 저걸로 따지면 우리 무도 조선 무, 일본 무 이랬죠. 그럼 누가 매끈하게 쭉 빠졌어요? 일본, 왜 그렇게 명칭을 짓는지 몰라. 한국 사람 다리 때문에 그런가? 일본 무는 쭉 빠진 명칭 그랬어요. 조선 무는 단단했잖아. 짧았잖아. 이렇게 못도, 일본 무는 좀 긴데, 싱글 무는 단단해요.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은백색 띠가지고. 이는 그게 싱글용 못입니다. 자, 그리고, 금을 못은 염두에 모르니까, 금을 못은 가르쳐 줄게. 금을 못은 이렇게 생긴, 못이 일반 못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못 대가리 있고, 아니고 이렇게 생긴 못이. 이 금을 못이. 기역적인 듯 생긴 못이. 자, 저거 생각하면 돼. 호치키스처럼 생겼다. 아니면 거머리를 생각하면 돼. 거머리가 앞발판, 뒷발판에 딱 들어붙어 있죠. 안 떨어지려고. 발판 딱 두 개 딱 대고,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책은 지붕 너레 설치할 때 있죠. 아스팔트 싱글 지붕의 경사면과 무슨 방향? 직교 방향. 체크 평행이 아니고 직교 방향으로 설치해야 되고, 전체적인 작업 진행방은 대각선 방향 지붕 상부 쪽 체크하세요. 상부 쪽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거 체크는 하부 쪽으로 하면 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기본 공사는 이렇게 가는 거야. 지붕이나 방수는 기본이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래서 위를 마지막 덮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기아도 밑에서 가고 위에 마루를 위에 덮어지면 물이 안 새요. 위에서부터 해내려오면 거꾸로 돼요. 재료가 물 다 들어가. 그 개념인데.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면 안 돼. 기본이 아래에서 뭐다? 위로 가야 돼. 기본이 방수든 기본이 지붕은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 가야 돼. 지붕만 명심하세요. 기본은 지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내가 그 소리 좀 했었는데,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 씨가 막 지붕 공사할 때 있잖아요. 나뭇잎 갖다 할 때 막 갖다 엎더라고.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죠. 그래야 빗물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새거든. 중간에 뚝뚝 떨어도 안 새는 게. 뚝뚝 떨다? 무엇이다?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시험에 그거 한 번 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인데 위에서 아래.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상부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 상부 쪽으로 진행하는 동안 아래에서 위로 공사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저거에 대해서 좀 봐두세요. 거기 못 박기 있죠. 자, 못 박기는 거기 1번에 196페이지 하단에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그걸 못은 아연 제품이나 아연도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아연도 제품은 도금 제품을 아연도 제품이라 할게요. 도금 제품. 그리고 그거 하나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 나오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있죠. 못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못질을 안 해야 되고요. 못은 싱글 모서리부터 얼마 지점? 50mm 지점에 우리가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의 그게 사용량은 싱글의 형태 관계없어요. 와름모 형태든 무슨 형태든 무조건 몇 개 박는다? 네 개만 딱 박아요. 이건 이상이 아니고 정확히 네 개만 박으라는 거예요. 네 개만 박아주시면 된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97페이지 홈통공사에 대해서 봅니다. 자, 홈통공사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저거죠. 옛날에 기와지붕들은 홈통공사가 없었죠. 맞죠? 홈통공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거죠. 슬레이트 지붕을 하면서 무슨 공사? 홈통공사가 도입된 거예요. 지붕을 이 골슬레이트로 지붕 공사했잖아요. 골슬레이트로 공사하니까 빗물이 골을 타고 싹 내려오니까 그대로 떨어진 바닥이 어떻게 다 파입니다. 그래서 이 홈통공사를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됐는데, 자 그럼 홈통공사의 기본에 대해서 이겁니다. 이렇게 지붕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붕이 쭉 있으면, 자 일단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무슨 홈통이 먼저 있습니까? 처마에서 먼저 받아준다. 그래서 무슨 홈통? 처마 홈통.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게 처마 홈통이에요. 처마 홈통에 물 다 받아놓으면 나중에 물 무게에 대한 툭 쳐지죠. 넘치면 안 되니까 이걸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깔때기 홈통을 설치를 하는 거죠. 깔때기. 그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이 무슨 홈통이다? 깔때기 홈통이에요. 그러면 이 깔때기 홈통은 수직 홈통인 선홈통에다가 꽂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선홈통에다. 수직 홈통이 선홈통이에요. 수직으로 이렇게 홈통 공사가 되는데, 이때 이 홈통, 크게 틀리네. 이것이 선홈통이에요. 선홈통은 수직 홈통이에요. 그러면 이 처마 홈통은 뭐다? 수평 홈통이고, 수평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경사 홈통이고, 경사 홈통. 그러면 이 마무리가 안 좋아요. 이 마무리가 안 좋기 때문에 장식 개념과 물에 넘쳐 흐름 방지한 미관상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부장에게 홈통을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홈통인가? 장식 홈통이 되는 거야. 장식 홈통. 사람을 치면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지붕털이잖아. 여기 처마 홈통, 여기 깔때기, 이 장식. 내장기관이 선홈통에 13m 이걸 냈잖아. 순서. 위에서 아래 순서 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틀려가지고 내가 매일 수시로 해줬는데도 틀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쌤이 한두 번만 더 해줬으면 나도 맞췄을 건데 이래. 다 맞았는데 한 분이 틀렸어. 수업시간에 집중만 해서 맞췄는데 수업시간에 대충대충 하신 거예요. 간혹 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수업시간에 대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시간에 열중하는 분이 잘 아끼게. 내가 농담한 걸 많이 시험 내거든. 누군지 모르겠어. 분명히 저는 아니에요. 내가 시험 어렵게 낸다 하면 어디 구석 가서 어렵게 내는지 시중에 책은 찾아봐도 답 안 나와 지금. 그렇게 내요. 그래서 올해는 안 어려워요. 몇 문제만 어려워요. 집중할 때 집중해서 자기 기운 따세요. 내가 항상 이야기해 드립니다. 찬스는 찬스에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열중하면요. 자기 기운 잘 따요. 내가 거의 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막 졸고 인터넷까지 공부하고 그러죠. 그러면 합격률은 떨어져요. 왜? 인터넷 합격률이 별로 안 되거든. 인터넷 합격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별로 안 돼. 다른데 뭐 공무원이든 어디 다 통계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젊은 층도 인터넷 잘 공부할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도 합격률이 별로 안 나와. 진짜 최대로 나오면 3%고 어떤 재수 좋았을 때 거의 1% 미만이랍니다. 그 집중도 차이죠. 맞죠? 그런데 네. 왠가 하면 인터넷은 그냥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맞아?
그래서 인터넷은 저겁니다. 내가 다 못한 공부였지 보충으로 자꾸 할 때 있죠. 주가 아닌 뭐다? 부로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괜찮아죠. 그리고 어떻게, 근데 학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잖아. 근데 억지로 나오는 분 빼놓고. 그냥 억지로 누가 나가라케가 나가신 분이죠. 학원에 오면 뭐만 합니까? 주무시건 주무시고. 누가 나가라케 해서 억지로 나오신 분도 있잖아. 장식 엄청 되는 게. 그럼 이렇게 되고, 밑에 이제 여기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지표면인데, 여기 지표면이 있으면, 밑에 물을 받아주는 무슨 바지가 있다? 낙수 바지가. 사람은 변기가 받아주죠. 맞아요. 낙수 바지가 있는 게. 그럼 이거 선홈통 바깥으로 굽혀야 돼요? 안쪽으로 굽혀야 되겠어요? 물이 흘러나가게 해서. 물. 예. 이쪽으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45도 경사지게. 경사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첨화음통은 한꺼번에 딱 정리해드립니다. 자, 첨화음통은 대표 반응형이죠. 이게 반응형이 많잖아, 이렇게 해서. 맞아? 옛날 이렇게, 이런 형도 있었는데, 이건 적기도 힘들어요. 보통 반응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러면 함석을 갖다, 옛날 함석을 썼잖아요. 함석을 쓰게 되면 됩니까? 자르면 다치겠죠. 함석에 베보면 진짜 아픕니다. 저, 우리는 뭐 함석 쓰레받기도 만들고 학교 연통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만들고 현장에서 막 만들었었거든. 특히 저는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고학년들이 함석 저 연통을 만들었어요. 연통 오래 쓰면 부식당하잖아요. 맞아요? 불때고 그래요. 난로가 돼요. 이 연통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연통 이 만들 때 금을 적게 하거든요. 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기 이 둥근 원형 나무 넣어가지고 톡톡톡 두드려가 만들어요. 그 금을 적게라고 하거든. 온도에서 신축 팽창 이걸 흡수해 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떨어져. 가마 적기 금을 적기를 해놨거든. 금을 적기가 온도에 의해서 높고 낮으면 나중에 신축 팽창할 거죠.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온도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금을 적기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만들어 봤으면 쉽게 이해해요. 근데 대부분 못 만들어 보면 되게 많더라고. 저는 다 만들어 봤는데. 쓰레받기 하고 이랬다는데 한 비면 진짜 아픕니다. 그 함석에. 맞죠? 근데 아픈 칼이, 칼도 저거잖아. 부엌칼, 식칼에 비면 더 아프죠. 안 비보셨습니까? 억지로 비워보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여기, 감아줘야 되거든. 감아줘야 되니, 끝부분을 이렇게 감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감아버려요. 이렇게. 안으로 감아야 둥글게 이렇게 감거든. 둥글게 감을 때 이것을 무슨 감기? 안감기라고 해요. 감기, 안감기를 보통 해. 보통 처리를 합니다. 안감기를 하고, 해. 그 다음에 이제 이 깔때기 엄통 있죠? 자, 이 깔때기 엄통 경사 엄통으로서 우리가 알아두실 때, 얘는, 첨화 엄통, 첨화 엄통하고 뭘 갖다 연결해 준 거다? 선엄통을, 장식 엄통을 연결해 준 게 아닙니다. 선엄통을 연결해 준 것이, 연결한 엄통이 경사엄통이 깔때기예요. 그래서 이 깔때기하고 장식엄통 둘 다 선엄통에다 꽂아 넣게 돼 있습니다. 둘 다. 네. 자,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이 선엄통은 우리가 알아둘 게 선엄통을 벽에 고정시켜야 될까 홍거리에서 이렇게 선엄통 거리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도선인데 이거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게 다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선홍통이 없으니까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죠. 가스배관 지지에는 떨어지게 살려달라고 막 한 도선생도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 지지는 얼마만큼 지지하는가 하면,
1500mm, 1.5m입니다. 1500mm 간격으로 이 지지를 해주면 돼. 1500mm. 그리고 벽에서 띄워야 되겠죠? 벽에서 일정 정도 띄워야지 소음이 전달이 안 돼요. 물 내려가는 벽에 딱 부착해 놓으면 소음이 전달돼요. 콘크리트에. 그래서 벽에서 보통 30mm 이상 띄워놨어요. 3cm 띄워놨습니다. 3cm 띄워놓게 됩니다. 이상 최소 기준. 이렇게 띄워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음통 공사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장식 있죠? 장식 옴통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돼. 자, 그럼 이게 19회 때 여기서 유도식이었거든. 20회 때 그 제가 선음통을 가능성이 높았거든. 20회 선음통에서 언급을 했거든, 종합회에서. 그럼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나 해? 에이, 연속 두 번 내면 됐지. 한 번은 쉬어야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누가 내 말은 잘 듣거든. 그러면 앞쪽으로 올 거예요, 이번에는. 앞쪽에서 유도식일 거예요. 아니, 흐름이 있어? 계속 시험을 한쪽에서 낼 수는 없잖아요. 18회 때는 앞쪽에서 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뒤쪽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서 이, 혹시나 이 장식 옴통에 대해서 공부하신대, 장식 옴통. 그래서 이제 장식 옴통은, 거기 보시면 199페이지. 접합은 10mm 내외의 금을 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납땜을 해주시면 돼요. 금을 접기가 가마 접기입니다. 옛날 연통 만든 것처럼 한 거예요. 금을 접기. 그래서 납땜이 원칙이 아니고 금을 접기. 자, 그리고 3번 체크하시고 밑창에 꼬지 옴통의 조짐못 간격을 예로 조지고, 이 조짐못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못을 때리면 쉽게 납성분으로 못을 만든 거야. 때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못이, 보통 못은 못대가리가 그대로 존재해야 되잖아. 이 쇠로 만든 못 때려면 못대가리 그대로 있죠. 근데 얘는 왜 조짐못인가만 때리면 조지지니까 문드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애 잘못됐을 때 아이 조졌다는 말 쓰잖아. 그대로예요. 맞아요? 아, 뭐 됐다 막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짐못을 때리면 못 대가리 문드러져요. 조지놓고 납땜해서 선음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툭툭 튀어나오면 보기 싫잖아. 탁 평건해져야지. 맞죠? 그래서 조진 못을 보신 분도 있고요.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 그래서 어느 학원에는 그분이 한번 조진 못 공사를 해보셨는가 보대. 조진 못을 안 봤던 분들은 모르고. 그거 좀 정리를 한번 해두세요. 자, 그 파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선음통에서는요, 선음통에서는 여러분이 저거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198페이지 보면 선음통은 지금 낸 것은 저거 가지고 냈거든요. 거기에 4번 가지고 낸 거예요. 앞전에 4번 선음통 벽면 사이 이격 그린 최소 30mm 이격인데, 자, 벽에 부착시킨다 해서 공간 안 둔다 해서 낸 거예요. 참이 이격시켜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저것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 선음통도 만들 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선음통 둥글게 만들어야지, 함석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선음통은 금을 접기로 합니다. 선음통. 선음통 제작을 할 때는 금을 접기에서 제작합니다. 금을 접기. 연통하고 같이 만듭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겁니다. 선음통을 연결할 때 어떻게 꽂아야 될까요? 자, 선음통을 어떻게 꽂아 넣어야 됩니까?
수놈통이 무제한 길 수는 없잖아요. 일정 길이가 있을 건데, 한 층이만 그냥, 그래서 수놈통 최장 길이는 3,000mm 해놨죠. 1번에 보십시오. 수놈통 길이가 최장 길이가 3,000mm 이하, 3m 이하로 제약되는데, 건물 높으면 끼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도홈통을 아래 홈통에다 꽂아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빗물이 안 흘러내릴 거 아니야. 반대로 위도홈통 밑에 꽂으면 빗물이 흘러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옷도 어떻게 잡아 넣습니까? 아래에다 속옷 싹 잡아 넣죠, 보통. 아니, 밖으로 빼는 게 있고, 일단 안에 넣는 게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이처럼 해줘야 되겠죠? 아래 홈통에다 위도홈통을 이렇게 꽂아 넣는 형태로 해줘야지만 빗물이 안 흘러내리, 안 넘치는 거야. 그렇게 꽂아 넣어주시면 되네. 그거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무리하고, 203페이지 방수 및 방석 공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